얘는 의문문이야. 의문문인데 선택을 물어보는 의문문이야. 그죠? 자. 의문문이다. 응? 근데 뭐다? 선택을 물어보는 의문문이다. 알았어? 선택을 물어보는 의문문이야.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물을 때 쓰이는 말이야. 물어보는 게 의문문이다. 일반 의문문 외에도 선택, 부가, 부정, 종류가 많아. 의문문이 종류가 상당히 많네. 뭐? 일반 의문문, 선택 의문문, 부가 의문문, 부정 의문문. 되게 많네. 자, 그 중에서 뭘 배우는 거야? 선택 의문문. 자, 선택 의문문은 뭐다? or을 사용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 의문문은 특징이 뭐다? 1번, or가 들어가. 두 번째, 고르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is your mother a doctor or a lawyer? 야, 어머니께서 의사시냐? 아니면은 변호사십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아, or가 들어가는구나. Which do you want, rice or bread? 너쌀 좋아해? 빵 좋아해? or 들어가는구나. 그죠? 선택 의문문에는 요 의문사 중에서 which라는 의문사를 씁니다. 그죠? 자, 잘 봐. 선택 의문문일 때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없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의문사가 없다. 없게 쓸수 있고, 의문사 있다. 있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가능해. 선택 의문문은 의문사를 안 써도 되고, 써도 됩니다. 의문사를 쓸 때는 위치만 쓰는 거야. 위치를. 위치는 어느 것이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알겠어요? 어느 것. 이런 겁니다. 대답은 yes, no로 하면 안 돼. 절대.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yes, no 아니에요? 아니야. 이때는 무조건 하나만 선택, 하나를 답을 해야 돼. 너 신디가 저 테니스 좋아하냐? 골프 좋아하냐? 그녀는? 자, 골프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yes, no로 답하면 됩니다. 자, 선택 의문문은 뭐다? 선택하는 거에서 yes, no로 답하면 안 돼. 그리고 선택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사는 위치야. 그리고 선택 의문문에 쓰이는 것은 의문사 없이 쓰더라도 yes, no로 답하면 돼. 자, 의문사가 어느 것 위치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쓸수 있습니다. 뭐 예를 후 이런 것도 쓸수 있는데 주로 위치를 많이 씁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연습. 삼촌 키가 크냐? 키가 작냐? 그럼 uncle이니까 is 써야 돼. uncle이 tall하냐? 아니면 short하냐? 키가 크십니까? 키가 작으십니까? My uncle is tall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야, 신기해. is로 물어봤는데 is로 답하 yes, no로 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해요. 왜? 오아 선택 의문문이니까. 스파게티 왔어? 오아 들어가죠? 야, 너 두유죠? 두유. 두유 오달. 너 스파게티 주문했냐? 샐러드 주문했냐? 나는 스파게티 주문했습니다. I order the 스파게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됐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샥 갑니다. 자, 포커스. 자, 너 이거 포커스 다할수 있어. 이 가방 네 거냐 아니면 그녀 것이냐? 자, is this bag? is 아니면 아예 아왜 이래 이거 잠깐만. Is this bag 너의 것? Yours. or 그녀의 것? Hers. 물음표 하면 되지. 네 어느 거 원해? 주스야, 커피야? Do you want 주스, 커피, 주스 or 커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